목사님, 근데 여기서 너무 막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 모든 문제가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29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면서 특히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항상 제가 이거를 가지고 사역하면서 접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WWJD. What would Jesus do?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실까? 과거만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현실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두면서 성도님들과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 가르칠 때, 설교할 때, 모든 사역할 때 사역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염두에 두면서 제가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너희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행복하니? 평안하니? 참 나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만일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잘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고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면 모든 게 자유된다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자들은 아직도 이렇게 묶여있죠? 예수님은 율법에 묶여있던 자들을 당신의 몸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아직도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자들은 율법이나 어떤 종교에 묶여있는지 그럼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 붙잡고 한번 자유를 누려볼까요? 방종이 아니에요. 참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자유에서 나오는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어떻게? 끝까지 오직 예수죠? 네. 여러분 예수님으로 참 자유를 누리시고 평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성도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을 하셨나요? 저는 지방의 작은 교회 부교역자 사모인데요. 그러세요,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제가 이게 섬기고 있는 교회가 예. 제대로 된 교회인지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런. 네. 아니,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네. 네.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하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배경을 네. 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부탁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이고 네네. 친정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네네.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믿어요. 아이고, 이런. 네. 아직도요? 네, 지금도? 아직도. 아이고, 그러세요. 네네. 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주로 가정에서 주로 예배를 많이 드렸고 네네. 저는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저 혼자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네네. 하나님을 이제 진짜로 알게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던 중에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네. 지금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니던 교회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네. 그럼 그 교회에서 목사님은 자라나신 거네요? 네네. 네네네. 네. 네. 부목사로 있고요. 네. 저희 시댁 식구들이 다 교회에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이제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사모라서 힘든 것도 있는데 예예. 예. 네,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네. 네, 그런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힘드시기도 많이 하시겠죠. 그러시겠죠. 네, 근데 그 힘듦은 이제 자기보다 더 약자인 저한테 이제 무시하고 폭언하고 분노하고 이제 저를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많이 여기시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하고 이제 모든 잘못을 저에게 넘기시기도 하시고. 혹시 남편분이 네. 외아들이세요? 네.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외아들. 네, 외아들이고 그 다른 형제는 없고. 누나가 한 명 있어요. 누나 한 명 계시고, 네. 그 네. 누님, 그 누나도 그 같은 교회 다니시나요? 네, 네. 그런데 그 어떻게 결혼할 때는 시부모님이 찬성하셨나요? 아니요, 결혼할 때 네네. 엄청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왜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저는 사모가 될 상이 아니라고 반대를 저희 엄마가 이제 엄청 많이 하시고 예. 그쪽에서는 저희가 반대하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무르자. 네네. 네, 없던 일로 하자고 했는데 이제 저희 둘이 좋아가지고 결혼을 좀 밀어붙였거든요. 네. 네.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되십니까? 실례지만. 지금 9년 정도 됐어요. 네. 그럼 9년 동안 항상 첫 번째는 뭐 많이 좋으셨겠지만 언제부터 이런 좀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나요?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바로 첫 애가 생겼거든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저희 신혼집이 있었어요. 네. 신혼집이 있었는데 아기 태어나고 6개월 뒤에 이제 남편이 시댁으로 잠깐만 들어가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발목이 잡혀서 지금까지 이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근데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의문점이 네네.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교회가 되게 예. 최고라고 하고 네, 또 다른 교회 설교 말씀 뭐 네. 유튜브라든지 뭐 극동방송이라든지 이런 설교 말씀을 전부 다 못 듣게 해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사탕 발림 설교에 휩쓸릴 수가 있다고. 네. 그런 걸 전혀 차단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집회 가서 은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근데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용납을 안 하시고, 무조건 뭐든지 다 강압적. 강압적이고, 아기가 아프면은 이건 다 엄마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다. 무조건 이렇게 단정 지으시고. 이게 담임 목사님 그러신 겁니까? 담임 목사님의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거의 담임 목사님을 거의 맹신을 해요. 아, 시어머님이 시어머님이라도 지금 남편 되신 목사님께서는 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네. 큰 문제를 못 느끼나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갑자기 문제라고 얘기한 것이 이거 있어요. 네. 어느 교회라도 어느 목사님이라도 내 말만 진리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라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오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거의 다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시작해요. 본인들만 진리를 갖고 있고 네. 본인들의 진리만 들어야지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데 가서는 안 되고 다른 데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다른 데 교인들과 어울려도 안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폐쇄적인 아주 전형적인 이단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감히 네. 지금 네네. 다니신 교회나 또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네. 네, 절대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네. 남편 되신 목사님은 정상적인 신학교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요. 정상적인 신학교 공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교는 아니고 학원 같은 곳 있죠. 그냥 목사 안수 주는 곳? 네. 그런 곳을 다녔다고 그렇게만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지금 담임 목사님은 정상적인 신학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요. 똑같은 곳을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사모님께 버거운 질문이겠지만 네네. 남편분에게 네. 담임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거 다른 교회 가지도 말고 다른 설교 듣지도 말고 뭐 등등등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한번 말씀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제가 여기 있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도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자기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래요. 네.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자기한테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고는 다른 데는 깨어 있는 교회가 없다. 여기가 최고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사실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이 교회를 다니면서 되게 많이 이방인 같았어요. 네. 네, 자꾸 저를 여기로 흡입시키려고 네, 계속 너는 이제 시댁에 시집을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적응을 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 쪽에 순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전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그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뭐 공부하고 안 하고 어떤 뭐 학위가 있고 안 있고 그걸 좀 떠나놓고 내려놓고 저는 지금 다 안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네네. 어떤 거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또 성경을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네. 제가 지금 들은 것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네. 지금 몇 가지 지금 좀 경고 사인이 올라와요. 첫 번째는 다른 교회 절대로 못 가게 하고 네네. 다른 설교 못 듣게 하고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방송으로 나오는 그런 다른 설교도 못 듣게 하시는 거 그렇죠? 네네. 네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네. 지금 남편 목사님께서 네. 그 교회만 껴 있고 다른 교회는 그냥 뭐 죽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거. 네 맞아요. 굉장히 이게 두려운 거고 세 번째는 네. 담임 목사님에게 시어머니와 남편분이 맹신하는 거. 네, 맞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교회예요. 네. 이건 제가, 그냥 보통 위험한 교회 아니고 매우 위험한 교회예요. 네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네. 남편분이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인정을 못한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 결혼 생활이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그 만나요를 듣다가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시어머니가 그 남편을 목사를 시켜주라고 때를 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한테.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시댁 생활을 하는 동안 일이 하나도 잘 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풀리면 이상한 거죠. 네, 경제적으로도 네. 항상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지금은 더 어려워졌죠. 왜요? 지금은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 제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투자 공부를 했었어요. 네. 네, 투자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공부만 저는 했었거든요.
투자를 하진 않고, 근데 제가 배우는 게 약간 하이 리스크, 약간 선물 옵션을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남편이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해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렸었는데 남편이 손을 댄 거죠. 아휴. 네, 그러면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네. 이 선물 옵션은 뭐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네. 잘하면 10배를 벌고 네. 잘못하면 10배를 갚아내는 건데. 네, 그쵸. 예. 아이고. 지금 빚이 많나요, 그러면? 다행히 빚은 아니고, 이거는 목사님이 이제 그동안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네. 그 코로나 때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셨거든요. 네, 근데 그 코로나 걸리기 전에 이제 남편한테 그동안 수고했다고 주신 돈이 있었어요. 네, 그 주신 돈을 이렇게 날려온 거예요. 대출은 아니고. 다행이네, 그나마. 네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서도 시어머니를 봐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도 시어머니를 봐야 되고, 마음 편한 적이 한 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가를 하자고, 분가라도 하자고 그랬는데, 자기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네, 물론 그래도. 남편분 마음은 이해는 되죠. 아들로서 그 책임이 있다는 건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금 사모님하고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시어머니와 또 가정에 있는 그 갈등이 있고요. 그냥 고부관계의 갈등만이 아니고, 남편분하고도 이렇게 좀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그 교회 영적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모님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시어머니 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분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거 맞나요? 신청을 하려고 계속 벼르고만 있다가 진짜 이제 이혼의 위기가 턱 끝까지 차 올라가지고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아이, 그러셨군요. 네. 신청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사모님, 네. 분가하면 네. 다 해결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탈출하면 다 해결될 것 같으세요? 탈출하면, 여기서 벗어나면 뭔가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혹시 자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네. 남편분이나 시어머니께서 네. 아이들을 그냥 순수 내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혼 얘기를 계속 꺼냈었어요, 남편한테. 나는 여기 교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여기 있으면 천국에 못갈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를 나와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가 원하니 이혼을 해주겠다. 대신 아기들은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기도하시는 분가나 네네. 탈출도 답이 아니라는 것이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답이 혼자만의 아니, 제가 볼 때는 답이 아니에요. 이혼도 답이 아니고, 이혼해도 아이들을 뺏기고, 분가해도 그 계속해서 그 교회에 머물게 있게 되면 바뀌는 게 없고, 탈출해도 그한 가정이 탈출한다는 것보다 혼자 탈출하면 그 불쌍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첫 번째, 사모님. 네. 네.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한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심지어는 네. 어마어마한 양가에 반대를 무릅쓰고 용감하게 결혼까지 골인했는데 이렇게 될지 몰라서 네. 참 너무 미안해요. 참 너무 아니요. 죄송하고 아니요. 네. 그런데 지금 사모님 말씀하시는 분가나 네. 탈출 둘 다 해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네. 미리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찬물만이 아니고 방법이 네.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한번 말씀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네.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네.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또 담임 목사님이나 네. 모든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거짓과 어두움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들은 이것이 거짓과 어두움이 전혀 몰라요. 근데 객관을 역으로 보면 제 3자가 네. 보면 이것이 네.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금방 티가 나요. 맞아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보같이 어떤 어두움에 붙잡혀 있어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것이 네. 생명임의 진리라고 알고 있는데 네. 오히려 생명과 진리와 너무너무 떨어진 거짓과 어두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양해해 주세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네. 어떻게 되는 건가? 분가하고 탈출한다면 그냥 우리가 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사모님께 그나마 네. 그 교회에서 그나마 네. 지금 그 거짓과 어두움에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거짓과 어두움이 매일 엄습하고 있는데도 그걸 싸우고 있는 유일하게 혼자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네. 조금 어려운 부탁이지만 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 시어머님, 남편, 다른 부목사님들 모든 교인들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너무 힘들 버겁죠? 것 같아요. 네. 버겁죠? 네, 알아요. 예, 네, 알아요. 버거워요. 왜냐? 저보다 더 그들을 잘 아는 사모님은 9년 정도 봤는데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셔도 예수님은 배제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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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도 사모님께는 가혹한 부탁이에요. 그러게요. 네.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가혹해요. 왜냐?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가도 옵션이 아니에요. 이혼은요? 이혼도 애기 뺏겨요. 애기? 아이들 뺏겨요. 절대로 안 놔줘요. 그러면 사모님은 나중에 아이들이 무슨 말을 듣냐면 네. 왜 엄마는 우리를 버리고 나갔어?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네. 네. 그런 좀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교회에서 네. 아이들이 자라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맞아요. 네. 누군가는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아요? 아이들 몇 명이에요? 딸 둘이에요. 딸 둘이에요. 네. 몇 살, 몇 살이에요? 8살, 5살이요. 아이고.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지금 남편하고 이혼 합의서를 쓴 상태거든요. 아이고. 서류만 이제 제출을 하면 돼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라도 살아야
애들을 살릴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라도 우선 여기서 탈출을 하고 그래야 애들도 내가 구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일 안 된다면요? 이게 안 된다면? 네. 모르겠어요. 네. 물론 제가 사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네. 다 지긋지긋하고 다 때려치고 싶고 다 버리고 네. 싶고 정말 거기에서 숨통이 터지게끔 살아나고 싶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근데 남편은 남편이에요. 근데 그 귀한 공주님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제가 살아야 좀 애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만일 안 된다면? 안 된다면? 네. 저는 사모님께 지금 설득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께 여러 가지 옵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좀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지만 사모님이 탈출하고 나중에서 뭐 또 법원에 뭐 신청해가지고 아이들을 뺏어온다, 뭐 양육권을 뺏어온다 하더라도 네. 매우 희박해 보여요. 사실은 오늘 법원에 가자고 했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상담이 있다고 예. 오후쯤에나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법원에 가서 가정 법원에 가서 도장 찍어요. 네. 그러면 아이들 순순히 내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네. 그럼 탈출했어요. 끝났어요. 네. 아이들한테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떠났어요. 네. 그 다음 아이들을 찾아올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는 많이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어렵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밖에 나가서 어려운 싸움을 안 될 싸움을 싸울 건가? 아니면 거기 조금 머물면서 네.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울 건가? 저는 사역을 하면서 끔찍한 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양육권에 대해서 너무나 끔찍한 얘기를 많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다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끔찍한 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네 네네 그래서 사모님이 밖에 나가서 이혼 도장 찍은 다음에 그 양육권을 다툼하는 게 네. 절대로 쉽지가 않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근데 네. 여기서 너무 막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알죠. 알죠. 충분히 알아요. 근데 저는 사모님께 지금 네. 사모님의 그 감정이나 힘든 걸 제가 다 배제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걸 저도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제가 인정하고 느끼는 네. 것 같아요. 다는 네네. 모르지만 감히 제가 다 안다고 말씀 못 드려요. 네네. 그러나 아주 사모님께 쉽게 정리한다면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혼 도장 찍고 밖에 나가서 몇 년 동안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양육권 싸움을 싸울 건가? 네. 보장이 안 된 싸움이에요? 네. 아니면 그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 안에 조금 더 머물면서 지금 9년 동안 있었으니까 네. 조금 더 머물면서 한번 그 에너지를 가지고 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번 사투를 벌일 건가?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겨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네. 사모님께 옵션이 뭐냐면 거기에서 영원토록 계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좀 시간을 두고 싸우면 네. 어떨까요? 어떤 기간을 두고 기간이요? 뭐, 네네네. 기간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너무 긴 생각을 해버리겠지만 네. 한 1년 정도 한번 싸워보고 네.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들 바꿔달라고 만나달라고. 근데 만약 1년 후에
안 됐다면 그때 가서 지금 이 결정을 그때까지 미뤄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모님께 긴 세월도 아니고 지금 네. 9년 버텨봤으니까 네. 한 1년만 더 버텨보면 어떨까요? 네. 사실상 이게 기약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힘든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1년 정도면 그렇죠? 네, 싸워볼만은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오랫동안 때로는 뭐 몇 년 걸리더 몇 년 걸리면서 싸워가지고 네. 어떤 원하는 결과가 못 나오는 한 옵션이 있고 아니면 네네. 여기에서 뼈를 묻으라는 게 아니고 네. 여기에서 한 1년 정도만 한번 이를 악물고 사투를 벌여보면 네. 어떨까? 1년 동안 사투를 벌여야죠, 그럼. 그렇죠? 네. 애들을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 사투를 네. 벌일 때 다른 네.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 공주님 얼굴도만 생각해 주세요. 네네. 예. 나는 이 아이들을 여기에 버릴 수 없어. 이 아이들을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게 할 수 없어. 네. 이 아이들을 이런 데 뺏길 수가 없어. 그 아이들만 생각하시면서 한번 그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모성애로 한번 싸워보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 수 있겠죠?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이 필요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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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지금 옆에 펜이나 뭐 있으시면 제가 좀 어떤 거 말씀드릴 테니까 좀 써주실래요?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이 모든 면에서 영적 네.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분이 바로 담임 네. 목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부터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기도하시는 게 담임 목사님, 네. 시어머니, 네. 그 다음에 남편, 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과 교인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들의 네. 마음, 생각, 네. 그리고 눈, 귀, 입, 이거를 가리고 있는 거짓과 어두움을 없애달라고. 거짓과 어두움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간단히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쉽게 빨리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따 기도하게 따라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과 시어머니와 남편과 모든 교육자들, 모든 교인들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찔러주시고 항복하고 회개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거짓과 어두움을 없애주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아멘. 네, 그런 네. 그런 기도거든요. 나중에 이게 네. 방송될 때 그때쯤 네. 되면 이거를 조금 몇 번 더 하시니까 익숙할 텐데 그런 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세요. 아, 하루에도요? 네, 그럼요. 네네. 한 번만 아니에요. 지금 사투 벌인다는 것은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우리 사모님만이 아니고 우리 지저스 가족 우리가 모두 함께 네. 같이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제가 네. 조금 후에 기도로 인도해드릴 텐데 네네. 어떻게 오늘 오후에 법원 가실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네. 1년만 사투 해주실래요? 네. 1년만? 딱 1년만. 1년만. 네, 네, 딱 1년만. 네, 많이 1년 후에 안 되면 그때 한번 저하고 또 통하면서 그때 또 하나님 지혜를 구해보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년 내에 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이죠? 네. 아멘이죠? 네, 아멘. 네, 고마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 네. 사모님, 저와 함께 기도를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시어머니와. 남편과. 모든 자들.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찔러주셔서. 그들이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담임 목사님과 시어머니와 남편과 모든 교인들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거짓과 어두움은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자들의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거짓과 어두움은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자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지어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미리 포기하려고 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들을 끔찍하게 미워했던 죄를 그들을 미워해서 살인했던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들을 죽도록 미워하는 만큼 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 아기들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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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다시 한번 잔소리 같이 여쭤볼게요. 네. 오늘 지금 저하고 대화 끝나고 네. 법원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요. 고마워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네. 미안하고 딱하고 너무 애처롭고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사투를 벌일 때 네. 그 공주님들 얼굴만 자꾸만 떠올리면서 싸워주세요.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사모님한테 먼저 그냥 던져놓고 혼자 해라가 아니고 네. 당연히 옆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지만 저희 우리 저스티스 가족도 그런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여러분, 무엇을 포기할 용기가 있다면 포기하기 전에 한번 그 용기로 끝까지 한번 싸워볼까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나눈 같이 상담한 그 사모님 같은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더 심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산소망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한번 끝까지 싸워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수지에서 가족 여러분들 부탁했어요. 사모님 혼자 싸우시기는 굉장히 버거운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실 때 그냥 한 번 한두 번이라도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 모든 자들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을 없애주시고 예수님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리로 자유롭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올바르게 해달라고 짧게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만나요 플러스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만나요 플러스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많은 댓글 중에서 딱 두 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하나님 임재 안에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딱 두 분만 나눌게요.
이번 성함은 지나 류. 지나 류. 제 아들도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 중독으로 힘든 싸움을 매일 같이 하고 있지만 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다립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제 아들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님, 엄마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며 꼭 안아드리고 싶네요. 부족하지만 저도 성도님 위해 기도할게요. 아, 어떤 편인지 알 것 같아요. 힘내세요.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방송 내내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외쳤습니다. 브라이머 목사님을 브라이머 목사님 되게 하신 동일한 성령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싸워 이겨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제가 저된 것은 절대로 제가 한 게 1도 없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는 저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저를 저되게 하신 하나님, 성도님을 우리 모든 분들을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끝까지 가 붙잡고 우리 승리하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 아, 한번 더 나눌게요. 이분은 Paul's Doing. Paul's Doing.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상담 너무 잘해주셔서 보는 내내 울면서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연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가련한 심령들을 사랑하시고 진짜 사랑으로 가슴으로 상담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같은 분 계셨어요. 아휴, 아니요, 제가 한 거 없어요. 진짜 제가 한 거 1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상담하신 분과 저도 아무 상관없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보담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그리고 단호하게 상담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스태프 모든 분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포스트 아니에요. 진짜 저희는 이런 칭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하나님께만 모든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아픈데 손을 들어주세요.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 여기저기 좀 아프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픈데 손을 들어주세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오늘 시청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 생각에는 치료와 손길을 바라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고 치료자 예수님을 원한다는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에서 치료보다 치료자 예수님을 더 구하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순수하게 더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우리 가족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모든 Just Jesus 가족만이 아니고 지금 새로 시청하신 분들, 생방송만이 아니고 재방송, 또 나중에 한참 후에도 보신 분들,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전세계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 피로 깨끗이 받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안에는 모든 통증과 불편한 것, 모든 아픔과 괴로움,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지개 던지려지다. 모든 분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모든 통증 머리부터 시작해서 눈불이 쏘시고 귀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픈 거 가슴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여기저기 삭신이 아프고 모든 관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픈 거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순간 모든 통증과 아픔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모든 아픔과 통증 이 순간에 사르르 사라지고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하게 던지를지어다.
아버지 모든 자들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통증 깨끗이 걷어가시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체질을 바꿔주셔서 거뜬히 이겨나가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보다 천억만 배 더 강한 면역력이 나타나서 어떤 것이 오더라도 거뜬히 이겨나가게 도와주세요. 불면증 치료받았습니다. 눈뿔이 치료받았습니다. 공황장애 치료받았습니다. 목이 아프면 치료받았습니다. 기침 감기 고침받았습니다. 목 디스크 치료받았습니다. 호흡곤란 치료받았습니다. 양쪽 어깨 치료받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프면 치료받았습니다. 심각한 생리통 치료받았습니다. 갱년기 치료받았습니다. 위산역류 치료받았습니다. 배가 아프면 치료받았습니다. 위궤양 치료받았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받았습니다. 목 디스크 치료받았습니다. 양쪽 어깨는 물론이지만 등판 쪽 아픈 분들 치료받았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담이 자꾸만 움직이는 분이 계시는데 모든 담 움직이는 거 깨끗하게 날지어다. 근육통 깨끗하게 날지어다. 모든 몸의 통증 깨끗하게 날지어다. 고관절 치료받았습니다. 무릎 치료받았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치료받았습니다. 특히 지금 이질 때문에 자꾸만 화장실에서 너무나 힘드신 분 모든 이질 깨끗하게 날지어다. 깨끗하게 날지어다. 아버지 속이 편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식중독 때문에 지금 이질이 걸린 분들도 있고 식중독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 깨끗하게 낫죄다. 아버지 우리 모든 통증에도 잘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참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변호자 보이시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민 상담 신청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최선 다해서 다 모시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기도 지원 받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승리하시는 오늘과 매 순간 되시기 축복하며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Christ the King.